안녕하십니까. 강창용 원장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부입니다. 예, 그래서,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할 내용이 많아서요. 자, 충치가 이렇게 까맣게 보여도, 실제로, 여러분들 옛날엔 다 이런 걸 치료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충치가 이렇게 까맣게 보여도, 실제로는 이렇게 뚫리지 않은 충치와 구멍이 난 충치로 나눠지기 때문에, 초기 충치는 대부분 구멍이 안 뚫렸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 해서, 요런 사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미국 7대 샌 앤토니오 치과대학에서도 방사선 사진은 그 구멍난 충치와 구멍난 충치를 구멍나지 않은 충치를 구분하지 못한다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미리미리 치료하진 않고 이렇게 지켜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구멍난 충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면 사실 잘 닦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꾸 칼슘 성분이나 묵직 성분들이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충치는 계속 진행되게 되고요. 비록 이렇게 썩다가 이렇게 겉에가 멀쩡하게 구멍만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불소나 불소에 의해서 재강화되면서 충치가 멈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시커멓게 보였다고 해서 옛날처럼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렇게 불소가 이렇게 불소 성분 자체가 이렇게 막아줌으로써 더 이상 충치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논문에 의해서도 유명한 분입니다. 이 세 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으로서 예방치의학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신 것이고요. 이 분들께서 직접 이런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으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치료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잘 닦이는 부위라면 잘 닦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왜 충치가 사진상에 크게 보여도 하지 않느냐면 이렇게 겉에만 살짝 썩은 게 있어도 실제상으로는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 우리가 방사선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크다고 해서 치료하게 되면 겉에만 살짝 썩은 즉 치료하지 않은 충치를 치료하게 되고요. 직접 한번 뽑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을 때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뚫리지 않은 충치가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서 어디를 기준점으로 할 때 가장 우리가 억울한 치아를 만들지 않을까, 지켜봐도 될 치아를 치료하는 경우를 만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ROC 커브란 걸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대충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초기 충치, 즉, 범낭질까지 썩은 충치의 경우는 두나 리스토라고 그랬죠. 됐는데 치료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은 이렇게 C4, 즉, 상아질까지 조금 퍼진 것까지도, 좀, 바로바로 치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까지 심지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충치가 있고 충치는 또 이런 색깔별로 나눠져. 화이트 충치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착색이 되면서 색깔이 점점 변하겠죠. 좀 더 진해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시커멓게도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화이트 충치를 보통 치료한 치과가 많은데 실제로는 양치질만 잘해도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실험에 의하면 약 90% 정도는 거의 7년 동안 90% 정도가 제자리로 충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화이트하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하지 말라. 왜냐하면 재강화될 수 있다, 딱딱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치를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썩었다 하더라도 왜 이건 구멍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냐. 그래서 단면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런 단면을 봤을 때 어땠습니까? 안에는 충치가 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점점 변하면서 이렇게 까맣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주의 에드윈 박스님 에반스 박사님께서는 직접 이게 미국 치의학회 신문에도 소개됐지만 7년 동안 열심히 닦고 단 음식만 조정함으로써 치료할 충치를 갖다 절반을 줄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초기 우식 범낭질 충치의 경우는 뭐 정말 큰 치료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노멀 홈케어 즉 양치질만 잘하고 또 그때 정기적인 치과 검진만을 이렇게 추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불소 치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충치 중에서 이렇게 구멍난 충치가 생기면 계속 이렇게 구멍나게 되면 계속 충치가 진행 경우가 많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충치가 진행되다 멈추는 게 있는가 하면 이게 충치가 계속 꺼멓게 되다가 이렇게 색깔도 달라지죠. 이게 진행형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서 더 이상 이제 충치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멍이 나면 계속 충치가 진행되겠죠. 여기 구멍이 난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구멍이 난 게 보이기도 하고요. 구멍이 이렇게 나게 되면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윗면까지 어둡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이렇게 어둡게 된 모습이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어두워진 모습이 보입니다. 충치가 상아질까지 진행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치아가 치아 사이에 붙어있을 때 이렇게 갈색이 보인다고 해서 구멍이 옆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윗면도 참조해져요. 이게 블랙 섀도우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된 걸 알 수 있고요.
좀 이하 2사이가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치아가 이렇게 화이트시하게 변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어둡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즉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이 치아가에 구멍이 있을 확률이 크다. 옆면에 우리가 옆면은 보이진 않지만 구멍이 있다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이게 블랙 섀도우 기법으로 해서 즉 이하 이 사이를 아까처럼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걸로 미루어서 치아에 이미 구멍이 나 있다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썩다가도 멈춰버릴 정도로 양치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멍이 나면 다 충치로 이완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만 닦이는 곳이라면 이렇게 멈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구멍된 충치들은 갑자기 멈출 수 있느냐 하면 아까는 불소에 의해 제거가 됐다면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깨진 부위에 침 속에 있는 치아 성분들이 가서 침착 즉 직접 가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결정체로 그렇게 함으로써 단단하게 만든다는 내용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나면 모두 충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났어서 이때는 절대 세게 찌르면 안 되고요. 가볍게 된다는 마음으로 대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치가 그대로 정지우식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보세요. 구멍이 났지만 가다 멈춰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옆에 치아가 다 썩어서 부러질 때까지 하더라도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까만 구멍이 있거나 이걸 섣불리 치료하는 것이 얼마나 환자에게 손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많이 썩지 않은 것이죠. 그쵸? 오랜 시간 이가 부러져서 나갈 때까지 잘 버텨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까맣다고 하는 것은 아니시고 이렇게 구멍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충치가 계속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상으로 거의 진행한 게 없고요. 보세요. 이렇게 깨져서 옆에 보였지만 옛날 같았으면 이게 벌써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멍까지 났음에도 여기가 정지우식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것은 보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 정도가 됐으면 치료를 하는 것이 옳긴 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구멍이 났어도 잘 버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멍이나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런 치아들은 이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이가 벗겨졌을 때 이 상태가 이런데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도 보이시죠?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보통 치과에서 이렇게 깨졌을 정도도 이렇게 옆에 까매는데도 사실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에 같은 데 가면 요런 데 깨졌을 때 요런 데 빨리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급한 건 아니다.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썩어도 지켜볼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치과에 가면 여기가 신경치료하면서 요쪽도 이러니까 빨리 하자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치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것도 치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어떤 치과에서는 옆에 신경치료하면서 이것도 치료하자 그러는데 보이시죠? 이게 하얗게 된 부분은 무조건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베이지만 통계학을 이용한다면 최소 20년 동안 이 상태로 이 치아가 유지했다면 우리가 1년마다 정기검진한다고 해서 이 치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치과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신경치료할 수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과학적인 근거를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우리 치과 쪽에서는 베이지만 통계학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과에서 이렇게 옆에는 신경 치료하고 여기는 또 여기도 치료하자 그러는데 이런 건 절대 치료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구강 관리라든지 치실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치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어떤 치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다 땡땡 하려고 하는 거죠. 해먹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도 분명 말이죠. 양치를 잘하면 잘 닦일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하자는 치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보이는 거 교정 치과에서 요런 것들 다 그냥 주워 먹지요. 조심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런 데 조금 보인다고 해서 뭐야 블랙 섀도우 기법으로 여기가 깨끗하니까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요런 것들 보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확대돼서 이렇게 큰 거죠. 이런 것들 주워 먹는 거죠. 치과에서. 또 이런데 신경치료하면서 이런데 까만 부위 뭐 빨리 안 하면 안 돼요 하는데 사실 진행이 거의 안 돼 정지우식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이 먼저 치료하시고 1년마다 검진함으로써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통 여기 신경치료나 하면서 요거 이렇게 보이니까 빨리 합시다 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충분히 1년마다 지켜보면서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물론 선생님께서는 어떤 선생님께서는 여기를 갖다 레진으로 때워서 지켜보자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정도는 참고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내일 하자 한다면 그 환자분한테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사진에서 우리가 충치가 보인다고 해서 그전엔 다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이렇게 초기 충치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지 않은 충치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외국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충치가 있다 해서 바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소에 의해서 재강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양치질을 잘 하셔서 이런 치아들을 갖다가 관리만 잘하면 충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이 논문처럼 계속 잘만 닦이면 괜찮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십니다.